이번 에피소드는 동사구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명사구와 그리고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번 에피소드는 동사구와 동사구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동사구는 동사 더하기 뭔가예요. 그런데 동사 앞에 옵니다. 명사구와 비슷해요. 명사구의 같은 경우 어떻게 됐나요? 명사구는 관사 더하기 명사. 그죠? 그리고 관사 다음에 오는 것이 형용사가 선택적으로 올 수가 있죠. 그죠? 그 뒤에 또 형용사가 선택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명사구잖아요. 동사구도 같은 겁니다. 관사가 오고 다음에 선택적으로 형용사가 오게 되고 그리고 동사가 오고 또 선택적으로 이걸 끝이에요. 네. 네, 동사구에 있는 형용사를 이름을 우리는 조동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관사를 다른 이름으로 시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냥 구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명사구의 관사와 동사구의 관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렇죠? 명사구의 형용사와 동사구의 형용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조동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동사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동사는 반드시 동사구의 형태로 전례에 쓰임 포함됩니다. 좀 전에 봤던 예 중에서 This flower is quite beautiful. 이 꽃은 매우 아름답다. 네. 지금 is라는 걸 보자는 거죠. 이게 동사구입니다. 이게 왜 동사구이냐니까 이걸 동사는 그러니까 is는 is 이걸 분석하면은 시제 현재 시제 이것도 현재 시제와 그리고 동사 be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죠. 구는 둘 이상의 단어들 혹은 의미가 합친 것을 구라고 얘기를 해요. 구 구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구. 구. 영어로 PHRASE입니다. PH 줄여서 PH라고도 표현합니다. PH는 구는 둘 이상의 품사 혹은 단어 또는 의미가 결합된 형태. 이걸 구라고 해요. 그래서 is라고 하는 것은 구입니다. 동사인 be와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서 is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형용사 역할하는 조동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 것이 조동사라고 하는데 조동사 동사를 돕는다 해서 조동사 오고질리어리라고 표현해요. 오고질리어리 줄여서 AU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AU예요. AU라고 하기도 하고 AUX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AU라고 하죠. 글자가 짧은 게 좋으니까. 자, 조동사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름을 이름 붙일 것 없이 will, shall, can, may, shall, can, may 같은 형태의 조동사가 있고 3-1로 할까요? 3-1 이런 조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ave, en, en, en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ING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BEN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이걸 법이라고 법 그냥 법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영어로는 모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have en 있죠? 이거는 완료라고 표현해요. 완료. 완료 조동사. 이거는 진행 조동사. 진행. 이거는 수동 조동사. 수동 조동사. 그러니까 명사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거 지워야 되겠군요. 자, 명사는 단수형과 복수형. 명사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죠. 있고. 동사는 현재, 과거, 완료형이 있습니다. 이걸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명사, 공간적 대상이죠. 명사는
공간적 대상, 공간적 대상인 명사. 그리고 시간적 양상이라고, 양상인 동사. 과거, 현재, 과거, 완료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사의 경우 북 있고 북의 복수형은 북스가 되겠죠. 그리고 단수형과 복수형. 그리고 4-2 할까요? 동사의 경우 비동사. 비동사는 현재형인 is가 있고 과거형인 was가 있고 그리고 완료형인 been이 있어요. 이걸 be를 원형이라고 합니다.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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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현재형, 과거형, 완료형이라고 불러요. 현재형, 과거형, 형태란 말이죠. 형태, 완료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n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en 이렇게 해서 this flower is quite beautiful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조동사와 쓰이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형용사도 마찬가지,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는 어떻게 되나요? 명사구의 형용사는 명사구의 형용사는 하나 이상이 올 수 있죠. 있다.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이상 이 올 수도 두 개 올 수도 있고 세 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this 뭐 red flower 그죠? this soft red flower this 뭐라고 해야 되나요? 꽃에 대해서 설명할 만한 soft라든가 red라든가 형용사가 왔는데 형용사가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올 수도 있고 두 개가 올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동사구의 조동사 역시도 동사구의 조동사죠. 동사구의 조동사는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이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 그죠? 그럼 하나 이상이 오는 경우를 볼까요? This flower, red, this red flower is quite beautiful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will 오는 경우가 있어요. will. will be 하면 미래의 의미가 되겠죠. be. 자, will 오게 되면 동사는 원형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완료형이 붙을 수가 있어요. have been 붙을 수가 있죠. 의미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진행형이 붙게 되면은 B에다가 B 플러스 BING 붙이는 거예요. BING ENING ING will have been being 이렇게 EN 이렇게 되겠군요. 가능하네. will 있죠? will이 하나 떨어져 나왔습니다. have와 en 그죠? be와 ing 그리고 b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be 동사잖아요. 이거는 현재 시제 더하기 be죠. 현재 시제 더하기 be가 is예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will be 부분 볼까요? will be는 현재 시제 더하기 will 더하기 be 됐죠? 현재 시제 더하기 be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is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밑에 있는 부분을 볼까요? 그러면은 been 되잖아요. 현재 시제 더하기 will 더하기 have en 더하기 be ing 더하기 be
현재 시제와 비는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표시할까요? 빨간색으로. 얘도 빨간색. 얘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그러면 한눈에 들어오죠? 어디 있는지 비. 그리고 빨간색이고 이렇게 빨간색. 그래서 will have been까지네요. have en이니까 여기는 빠져야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밑으로 오고 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죠. 현재 시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수동이 되게 되면은 수동이 오게 되면은 여기다 다시 이 b en 더하기 b가 되죠. 그래서 빈 빈 되나요? 빙. Will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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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요? will 있고 have en 있고 bing ben 다음에 b 되는 거죠. Will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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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네 개의 조동사 지금 다운 경우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문법적으로 말은 문법적으로는 옳지만은 의미는 별 통하지 않는 문장이에요. 예로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자, 보면은 will, shall, can, may가 오고 그 다음에 완료가 오고 그 다음에 진행이 오고 그 다음에 수동이 오고 뭐 빈칸을 한 칸씩 똥똥똥똥 끼워넣으면 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빈칸이에요. 이 부분이 이 빈칸을 뒤에 있는 연수이 가져와서 딱 채우고 또 빈칸이죠. 그걸 얘가 와서 채우고 그리고 또 빈칸이죠. 이 빈칸을 얘가 와서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똑같죠? 그죠? 빈, 빈 다음에 B가 하나 뜻이 되네요. B, quite B 될 거예요. 그죠? 말은 이 뭐 문법적으로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문장 자체는 좀 의미가 없는 문장이 되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됩니다.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시제, 그러니까 동사의 관사입니다. 관사와 동사, 얘는 동사구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be 이렇게 쓰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돼요? 현재 시제가 없잖아, 여기. 동사만 있고 현재 시제가 빠져 있죠. 현재 시제가 들어가야지 구가 되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틀렸고 이거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틀린 문장. 얘는 맞는 문장.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동사는 동사구로 쓰이고 시제와 동사가 필수로 쓰이고 동사구로 구성하는 그런 다음에 네 개의 조동사 will, shall, can, may와 완료 조동사, 진행 조동사 수동 조동사가 선택적으로 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오게 되면은 그 순서는 이 순서대로 와야 됩니다. 먼저 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얘, 다음에 얘, 다음에 얘. 그죠? 그래서 얘들 얘 하나만 올 수도 있고 얘와 얘 두 개가 올 수가 있고 혹은 얘와 얘. 그죠? 이렇게 두 개가 올 수도 있고 얘와 얘가 올 수도 있고 얘와 얘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올 수가 있고 그죠? 이런 관계를 조합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조동사는 동사구 내에서 조합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조합관계를 갖는다. 이해되시죠? 이게 동사구의 모습이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동사는 문장 내에서 반드시 동사구의 형태로 쓰여야 됩니다.